겨울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 몸이 점점 움츠러들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면 두꺼운 패딩을 꺼내고 장갑과 목도리, 부츠를 준비하는 등 추위를 막기 위한 이런저런 대비로 분주해지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우리 몸의 관절에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추위로 인해 온몸의 근육과 인대가 움츠러들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도 예외는 아니라서 평소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더욱더 척추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척추 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자꾸 넘어져서 발생하는 골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이 좀 많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저희 몸의 혈액에서 산소가 방출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들이 마음대로 이완과 수축을 잘 못하고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무게가 자꾸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쪽으로 많이 전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 탈출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을 둘러싼 섬유륜이 파열되어 탈출한 척추 내부의 수액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무리한 신체 활동이나 낙상 등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추위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유연성이 부족한 척추에 압박이 가해져 추간판이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의 양상이나 정도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이나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탈출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고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또는 팽륜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약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팔이나 다리가 저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좀 완화시켜주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를 더불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이 완화됐다면 가만히 이제 누워있거나 쉬는 것보다는 좀 활동,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대소변까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도 걷기, 수영 등을 통해 척추 근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해서 항상 건강한 척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74년 전통의 관절 전문 종합병원 CM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